자, 반갑습니다. 자자쌤입니다. 여러분, 미용 국가 필기 시험 공부하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저 자자쌤과 함께 하면, 여러분, 합격을 책임까지는 안 드리더라도, 말이 안 되네. 첫 강의라서, 합격하시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쭉 해보시고, 쭉 해보시고 알고 쭉 하겠습니다. 자, 1번. 커터 작업 시두 발에 물을 축이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원래 잘 읽어봐야 되는데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커터 작업 시 머리, 우리 커터 하잖아. 그게 모발, 우리 두 발에 모발 똑같은 말이죠. 물을 우리 분무기로 가지고 축이죠. 적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커트질 하잖아. 그거는 여러분 뭐 커트 할때 많이 물을 주기소 하는 거잖아. 일단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보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가구가 있고 기구입니다. 제가 오타예요. 미안해요. 자, 기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좀 아니다 싶죠? 일단 다른 것부터 보고 가장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자, 두 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 맞습니다. 우리가 드라이 컷두 발에 물을 적시는 거하고 물을 안 적셔서 컷하는 것을 우리 드라이 컷이라잖아. 드라이 컷이라는데요. 자, 드라이 컷은 드라이 컷보다 이런 물을 적셔서 하는 웨트 컷이라잖아. 웨트 컷이 훨씬 더 우리가 모발을, 뭐, 지금은 안 보이겠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제가 모발과 같은 거 봐야 하면, 자,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 컷 하는 거하고, 드라이 상태에서 컷 하는 거하고, 이 모발의 손상도가 드라이 컷이 훨씬 더 많이, 그, 투큐티클 총, 이런 것에 손상도가 많은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은 뭐 지금은 다음에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거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모발을 가지런하게 정발하기 위해서 자 정발은 우리 여러분 뭐 알죠? 정발 뭐 드라이할 때 우리 정발을 배우잖아요. 지금 실기시험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이게 정발은 뭐냐면 뭐 가지런하다, 가지런할 정자잖아요. 그리고 발은 모발맞자라서 가지런하게 모발을 정리하는 것을 정발이라 합니다. 뭐, 다 내용이, 아는 내용이지만, 그것도 한번 정도 계속 정발이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처음에 언급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커트를 하기 전에 모발에다가 물을 죽여서 어떻게 우리가 빗으로 가지고 정발하는 거죠.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모발을 우리 코밍해서 커트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정발하는 겁니다. 자, 커트하기 전에 정발 가지런하게 빗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발이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렇게 날리지 않기 위해서 맞습니다. 자, 당연히 드라이 되는 것보다는 모발이 물이 적수니까 모발이 날리겠습니까? 안 날리겠잖아요. 그래서 자, 뭐 이런 분들은 있죠.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 두 발이 날리는 무리가 있습니다. 모발 그 텍스처 질감 때문에. 자, 근데 뭐 당연히 여러분은 1번이라고 쳤습니다. 1번 당연히 뭐이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여러분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가장 거리가 뭔가. 당연히 기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기구는 뭐가 있을까요? 기구. 여러분, 뭐, 클리퍼, 뭐 바리깡이라죠. 우리 바리깡. 프랑스에서 온 겁니다. 프랑스에서 왔던 바리깡. 같은 거, 뭐, 기구는 많죠. 이외에. 바리깡도 될수 있고, 뭐, 기구, 뭐, 가위도 될수 있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축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바리깡이라든지 뭐야 가위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거 손상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커트 할때뭐 떨어뜨린다든가. 그리고 여러분 항상 오일로 해서 기름을 우리 자동차 엔진 오일처럼 잘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잘 닦아줘야겠죠. 여러분 차가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차 유리하고 잘 닦죠. 그것처럼 가위도 커트하고 난 다음에 잘 닦아야 됩니다. 그래 그런 것이 손상이지. 바리깡도 청소를 잘 해줘야겠죠. 오일로 잘 뿌려주고 잉? 그거는 그 때문에 방지지. 요거는 상식으로 그냥 풀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이것도 어렵다고. 아, 걱정이군요. 그러니까 자자샘이 나타났습니다. 자자샘은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머리가 뭐 머리에 한번 되고 너무너무 암기가 안 돼. 너무너무 힘들어. 뭐 문제조차도 힘들어. 아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지루하더라도 일단은 지루하면 어때요? 뒤로 넘기면 됩니다, 여러분. 저기 넘겨버리시죠. 일단 2번 넘어가겠습니다. 말이 좀 많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말을 좀 줄이면서 할게요. 자, 일단 크레용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런 공부를 하면 자, 2번 크레용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일단 크레용은 우리 말하는 거는 뭐 당연히 여러분 이용이기 때문에 염색을 말하겠죠. 염색. 지금 염색도 지금 실기 조금 보고 있죠. 주위에 우리 선배님들 하는 거. 이제 크레용. 크레용.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크레용 알죠? 어찌 생겼어요, 우리.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크레용을 알죠? 크레용. 이렇게. 지금 작게 적겠습니다. 뭐, 공간 잡아서. 이렇게. 약간 막대 모양으로 생겼죠? 막대면 이걸로 옛날에 우리 일반 하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저하고 같은 세대에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자, 그래. 일단 자막, 뭐, 많이 안 좋고 자막으로 나갑니다. 자, 컬러, 크레용은 뭐좀 정의를 알아야겠죠? 첫 시간이 그렇고 그러니까 비누와 합성 왁스를 혼합하여 착색시킨 막대 모양의 착색 연필이다. 착색 연필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크레용이 그렇죠. 착색이 뭡니까? 연필 같은데 색이 착색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당연히 이 크레용이가 코로잉이라는 것이 염색으로 할때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깊게까지 하면요. 힘들어요. 일단은 문제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 또 알아야 됩니다. 자, 크레용. 자, 2번입니다. 답은. 자, 부분적으로 염색하거나 염색된 모발을 수정하는 데 주로 사용된답니다. 자, 부분적으로 염색하거나 염색된 모발에 수정한다. 자, 그래서 수정 헤어다이라 말하죠. 헤어다이. 수정 아까 요 있죠. 헤어는 머리고 다이는 뭐 영어로 적어놨는데 염색이잖아. 똑같은 말입니다. 수정 헤어다이. 그리고 뭐 하나 더 알려면 세치 커버용으로도 사용합니다. 세치 커버용으로 이렇게 자, 클럽 크레용을 가지고 수정 헤어다이 세치 커버용으로 사용한다. 이 정도까지 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은 크게는 일단 크레용은 그냥 땜빵용이구나. 자,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땜빵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봐봐요. 그냥 부분적으로 염색하는 건 아니 이제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염색된 모발을 수정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수정하는데 염색되어 있는 모발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수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정. 자, 수정한다는 말은, 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땜빵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2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단. 자, 뭐,
발색제, 산화제, 이거는 뭐, 페스트, 자, 연모제의 성분이 모피질 착색, 색상이 유지된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 일반, 그, 연구 염색제죠. 연구 염색제. 자, 일제 발색제, 이제 산화제. 뭐, 요거는 바로, 우리가 연구 염색제. 자, 모피질 연구 염색제. 알레르기 반응 페스트 해야 된다. 페스트는 뒤에 놓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페스트 같은 경우도 당연히, 염색할 때 하는 거죠. 일단, 여러분은 이 부분만 딱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제가 옛날에 미용 자격증 필기도 했는데, 한 문제에 10분을 처음에 10분 이내는 못하고 10분 정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은 급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번 세안시 이게 우리가 얼굴 안쪽에다가 세수할 때 세안자 같은 게 얼굴을 씻을 때 세정력이 뭡니까? 세정력 잘 씻겨지는 거죠. 세정력 다른 그냥 간단하게 세정력이 강한 세안제를 자뭐 그냥 강한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너무 길어졌네요. 이상해. 그냥 세정력이 강한 세안제를 사용하는 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강한 세안제를 뭐 아니면 세정력이 강한 세안제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그거는 넘어가고 어이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급하게 한다고 해서 제가 이걸 번호를 안 내겠네. 이해해 주시죠. 조금 되지 조금. 자 그래서 문제를 끝까지 읽어봤는데 가장 좋은 피부입니다. 가장 좋은 피부. 문제를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가장 좋은 피부입니다. 자, 어떤 거냐? 이런 거가 중요합니다. 자, 건성, 지성, 민감성, 중성. 여러분, 뭘까요? 당연히 지성이죠. 지성이 뭔지 모르는 사람. 지성. 아, 갑자기, 모를 수도 있죠. 일단, 여러분, 자, 건성은 있잖아요. 여러분, 자, 지성과 반대입니다. 이렇게네. 자, 기름, 지성은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름기가 반지르르한 피부, 건성은 기름기가 없고 부스스 메마른 피부로 생각합니다. 건자가 뭡니까? 우리가 건조할 건자잖아. 아, 피부가 건조한 성질의 피부가 지자는 뭡니까? 우리가 그 뭐 오일 기름 같은 그런 지자잖아요. 지방 이렇게 할 때, 자, 성질. 그래서, 이거는, 자, 기름기가 있다, 기름기가 없다 이랬죠. 그말은 그렇게 간단해. 민감성 아니죠? 민감성 피부 너무 내 민감해. 아까 민감성 피부로 민감한 거고요. 중성 피부는 뭐냐면 중성이 뭐예요? 모르죠. 중성은요, 그냥 중간의 성질. 이렇게 건성도 아니고 지성인데 아닌 중성이면 그뭐 여러분은 무슨 성질이에요? 오, 정상 피부다 생각합니다. 정상 피부. 오, 알겠죠? 중성 피부가 여러분 정성 피부가 제일 좋겠죠? 건성은 부스럭 기름이 너무 없는 거. 지성은 정상 피부, 중성 피부가 제일 좋은데, 자, 중간 성질의 피부가 좋은데, 건성은 중성처럼 적당하게 기름이 있었는데, 기름이 너무 없어. 부스럭 날아왔어. 근데 중성보다 지성은 중성처럼 적당히 있었는데, 기름이 너무 많아. 이게 많고, 작고, 이런 거죠. 원래 중성보다 많으면 지성. 중성보다 너무 없으면 이게 너무 많으면 지성, 너무 많 없으면 건성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자, 기름기, 자 우리 기름 있잖아. 우리 여러분 그 기름기 알죠? 우리 뭡니까? 그 뭐라 해야 되나? 우리 기름기 많은 음식 먹고 나면 어때요? 우리 비누 칠할 때. 아, 많이 해야겠죠. 오일 같은 거 묻혀봐요. 그거 뭐 그냥 세안제 써야 돼요. 아니면 시간 많이 걸리죠. 똑같은 겁니다. 자, 2번. 민감성 피부는 쓰면 안 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돼요. 천년, 비누, 3번, 천년 세안제를 써야겠죠. 당연히. 건성 쓰면 큰일 나겠죠. 있는, 안 그래도 기름이 없는데. 알았죠? 중성은 아니죠. 적당한데.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 또 1, 2, 3번 있었죠. 자, 하는 김에. 자, 4번
두피 관리, 우리 두피 알죠? 두피를 관리하는 것 중에 헤어 토닉, 뭐 토닉 영어 필요 없는데 그래도 저거 아는가 싶어서 저 헤어 토닉을 두피 바르면 시원한 감을 느끼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성분입니까? 뭐 아는 사람도 있죠. 일단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러면 보통 알코올이 제일 답이 확률이 많죠. 뭐 시원하다 뭐 이런 거, 뭐 성분 보통 알코올이 다 모르면 알코올 치면 거의 내 생각에는 80%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맞춰야 되겠죠. 자자쌤은 거짓말 안 합니다. 자, 그럼 헤어 토닉이 뭔지. 자, 이제 헤어 토닉이 중요한 걸 빼야겠죠. 헤어 토닉은 2번처럼 알코올 주성분을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주성분. 그냥 헤어 토닉 하면 알코올 타면 됩니다. 주성분을 하고 있, 가장 중요한 성분이라서 주성분이죠. 대부분 차지한다는 거죠. 알코올 빨면 헤어 토닉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헤어 토닉은 한번 잘못 보십시오. 두피에 영향을 주어 건강하고, 어우, 이 헤어 토닉이 건강과 줍니다. 영향을 주니까, 두피 영향을 주니까 당연히 건강하고 윤택한 머릿결을 만들어주죠. 당연히 두피가 건강, 영향을 주면요. 자, 머릿결이 자, 건강해지고 윤택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근은 튼튼하게, 또 중요한 거는 모근은 또 튼튼하게 해서, 모근이 튼튼하면 되냐? 모발의 뿌리가 튼튼하면 돼요. 탈모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 한번 자막 통해서 헤어 토닉 정의를 효과에 관해서 한번, 이게 헤어 토닉은 아까 지금 말했던 거 효과 그리고 어떤 성분 알코올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붕선 뭐 이런 거는 지금 말하면 안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빨리 적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것도 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 우리 환자가 환자님이라죠. 환자님이 불편하면 몸을 가누지 못하죠. 몸을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또는 어린아이의 조발 순서. 요새 어린애가 몇 살부터 해야 어린애인지. 무슨 뭐 5살 정도 돼도 애가 안 움직이고 잘하는 애도 있고요. 5살인데도 아직, 아니, 6살, 7살도 아직 막, 머리, 바리깡만 대고, 소리만 들려도, 막, 온몸을 비틀고, 막, 아프다 하고, 조금 안 아픈데, 막, 조금만, 라죠. 막, 뭐, 막, 벌써 들어올 때부터 우는 애도 있어요. 저 경험에 없으면, 3살, 4살짜리 애도 조용하게, 아이크트를 즐기는 애도 있고요. 남자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애는 더 잘, 뭐, 이제는 좀 낫죠. 근데 뭐 6살 때도 막 가누지 않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조발. 자, 조발, 정발이 자주 놓으니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정발은 아까 했듯이 한번 자막 보겠어요. 정발은 정전에 가지랄 정자고요. 발은 모발, 모발에 발자잖아. 우리 모발 두발할 때 발자고 정자는 가지런하게 정자. 그래서 가지런하게 정발 뜻이 이거 하필이면 가지런하게 머리를 정리한다. 그래서 자 뜻이 머리를 잘 매만져 다듬는다는 뜻이고 자 조발은 자이 조자가 뭐냐 고를 조자예요. 아까 정자는 가지런하게 정자죠. 고를 조자고 고르니까 어때요? 가지런하게 다르죠. 머리를 고른다는 거는 당연히 그래서 자 머리 발자에다가 그러면 고를조자니까 이 말은 머리털을 깎아 다듬는다는 겁니다. 아까는 정발은 매만져 다듬는 거고 이번에는 머리를 깎아 다듬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발은 그냥 머리 깎는 거 끝은 그리고 정발은 그냥 만지는 거 이렇게 만져 뭐 빗이든지 뭐 손이든지 해가지고 뭐 살짝 만지는 거죠. 다듬는다는 거, 그냥. 자, 가지런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너무 아는 건데. 뭐, 뒷면 목선에 시작하여 우측, 뒷면 목선에 시작하여 좌측 사이드로 커트한다. 자, 이거는 좀 그러겠는데.
의사와 부모의 지시를 따라 컷한다. 의사. 근데 컷하는데 의사가 아닌 것 같죠. 의사가 컷하는 경우가 옛날에 아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의사가 이거 뭡니까? 우리 이용사죠, 이용사. 뭐 이용사를 뭐 의사라. 우리 기분 좋죠? 이? 이용사. 이제 이용사와 부모의 지시에 따라 컷한다. 뭐 부모가 시키죠. 이렇게 잘라라, 저렇게 잘라라. 뭐 이건 답은 안 되겠죠. 그리고 이용사가 지시할 필요는 없죠. 지가 긁는데. 자, 답은 4번입니다. 왜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뭐 시작에 우측 사이도 이게 되냐요? 자, 저 경험에 하면, 자, 어린애가 좌측으로 비틀면 어때요? 우측으로 가가지고 우측에서 잘라야 되고, 숙이면 어때요? 또 뒤에서 잘라야 되고, 일단은 막, 감자, 어린아이가, 자, 몸을, 뭐, 치아는 몸을 움직이는 거에 따라 잘라야 됩니다. 커트로. 그래서 순서 없이 해야 되는 거죠. 순서 없이 상황에 따라만, 이 말입니다. 순서 없이 중요한 건 상황에 맞게 컷한다. 자, 힘들죠? 어린아이 자를 때. 자, 달걀을 해야 되고, 달걀에서 해야 되고, 뭐를 추가하면서 해야 되고, 사탕도 뭐, 한 번씩 줘야 되고, 잉? 자, 말도 있게 하려면 힘듭니다. 잉? 그래서, 일단은, 이건 금방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쉽죠? 이 문제는. 그 다음에 6번. 이제는 좀 그냥 바빠가지고, 이제 번호도 이제 안 매겠습니다. 여러분하고 빨리빨리. 여러분하고 빨리 풀기 위해서 제가 번호도 안 매겼네. 자, 조선 말기. 저 조선 시대, 우리 조선, 고구려 백제, 뭐 이런 데 조선 나라는 있습니다. 조선 말기. 자, 하나, 보자. 이게 단발령과 관련이 없는 사람, 단발령 알죠? 뭡니까? 목은 잘라도 머리는 못 자른다. 맞습니까?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자, 머리를 잘라라. 그게 단발령이죠. 단발머리. 그것도 합니다. 영자는 명령. 이게 머리, 우리 긴 머리를 단발머리까지 잘라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말 하면 되는데. 이런 노래도 있죠.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비에 젖은 풀리처럼 단발머리 꽃김이 쓴 것은요. 그때 단발머리 조용필 노래 알죠? 미안합니다. 노래도 못 부르는데. 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서 그래요. 일단 잠이 확 깨죠. 자, 그래서 일단 단발령 놓으면요. 여러분이 네 분을 애워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단발 놓으면 네 분을 애워놓으면 됩니다. 정병아, 안종호, 김홍집, 유길준, 정병아. 이네 분만 기억하시고, 아닌 거는 땡 하면 됩니다. 자, 1번 땡. 자, 안종호, 김홍집, 유길준, 정병아. 이거를 막네 명을 갑자기 애우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이게 안 오네. 다음에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네 명을 재밌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벌써 암기됐다고요. 그래, 많이 보면 암기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봐야겠죠. 이건 또 너무 깊게까지 하면 안 되겠죠. 뭐, 종호가 뭔지, 뭘, 이거 좀할수 있는데, 여기서 넘어가십니다. 왜냐면 한 문제 너무 오래 하면 안 되죠. 일단 핵심만 봐. 첫 시간인데, 여러분. 첫 시간에 여러분 보고, 막, 아이씨, 안 되겠어. 안 봐. 그럴 수도 있잖아. 빨리 넘어가십니다. 자, 번호 따이고요. 번호. 안 따도 된다고 해. 따이고 싶어요. 반대로 하고 싶어. 여러분. 자, 7번. 면체 후. 자, 면체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자, 면도할 때 그잖아, 면도. 면도하는 그거. 여러분, 시험에 면도 있죠, 실기.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선배님들 한번 보죠. 아니면 뭐 영상 보면 있겠죠. 유튜브 보면 면도하는 거. 자, 여러분, 학원에 있으면 저 보면 면도 뭐, 시험에 들어가는 거죠, 실기 시험에. 다 배우는 겁니다. 그냥 면도라 생각합니다. 면도하는 거를 면체 또는 세발. 세발 알죠? 세수다. 얼굴을. 자, 얼굴 세수. 자, 면체 후 또는 세발 후. 자, 사용되는 화장수는 앞면 얼굴이잖아. 얼굴에
어떤 작용을 하나? 1번 세정작용. 자, 세정작용 뭐예요? 우리가 씻는 거잖아. 깨끗이 씻는 거. 씻는 거잖아. 씻겨져 나오는 것께 우리가, 뭐, 여러분, 우리, 뭐, 비누를, 아, 비누 사용한다면서요. 폼클렌지 사용해야 돼요. 폼클렌지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 미안합니다. 그래, 뭔 사람이 듣겠다. 뭔 사람이 듣겠죠잉? 자, 폼클렌지 아니면 비누 같은 거. 일단 비누 하자. 비누를 사용해서 씻는 거 아닌가, 얼굴을. 벌써부터 씻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는 건데, 이건 세정작용은 아니죠. 땡이죠. 이거는 뭐다 그냥 주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번 수렴작용이죠. 수렴작용. 자, 수렴. 자, 자막 들어갑니다. 자, 수렴작용은 숫자가 거둘 숫자에다가 럼자가 거둘 같은 럼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거둔다는 거죠. 거둘 수확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봐봐요. 자, 피부가, 자, 우리가 항상 면도를 하잖아요. 면도를 하도 하고 얼굴을 씻잖아. 그러면 자 원래는 평상시에는 피부가 수축되어 있어요. 단단하게 수축이라면은 단단하게 고정이랍니다.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때요? 이거를 면체하고 면도하고 세발하면 어때요? 당연히 어때? 해블레해가지고 피부가 샥 이렇게 뚜껑을 열어요. 그래서 단단히 고정된 것이 이안이잖아요. 이안 해블레하고 단단 고정이 없어지고 피부가 좀 벌어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 뭐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단단히 고정 수축이 아니라 수축 딱 오므려진 게 오므려진다는 거죠. 오므려 간단하게 오므려진다. 오므려진다가 아니고 주어 해블레해진다. 해블레해진다. 어블레진다 했잖아. 어블레지거든요. 이 어블레진 거를, 자, 했잖아.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이 화장수는, 당연히 사용하는 화장수는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다시 수축해야 되잖아, 수축. 맞죠? 당연히 이해되죠. 그래서 이 수렴작용은 그냥 숫자가 그냥, 아까, 그렇게 당연히, 아까 숫자만 해서, 아, 또 말해. 거둘 숫자, 거둘.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다시. 안 맞잖아요. 뭐 해블랜 것을 다시 거둔다는 거잖아요. 거둔다. 어떻게 옛날로 거둔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냥 그러면 여러분 그냥 수렴작용을 간단하게 피부 수축하는 것을 말한다 생각합니다. 피부 수축을 해. 간단히 수축. 숫자가 그냥 수축이라고 생각해요. 왜? 당연하죠. 자 수축. 또 오므려지는 거죠. 너무 좋죠. 자 탈수 알죠? 탈수 우리 탈수 모르면 안 되죠. 우리 빨 내가 세탁을 해봤어요. 탈수 물쫙 빼는 것. 이탈에다가 물 쫙. 자, 침륜. 침륜이라는 것은 깔아놓는 건데요. 깔아놓는 건 안달아요. 깔아놓는 거. 일단. 자, 그래도 이 침륜, 자, 4번. 자, 4번 침륜, 침륜 그래도 여러분 이런 건 놓으면요. 그래도 뜻을 알고 있어야 다음에 어떤 문제가 놓으면 빨리 할게요. 그러면 침륜은 그냥, 일단 자막으로도 보고, 침륜은 쭉 보고, 그냥 수분이 섬에 들어 젖는 상태입니다. 수분이. 그러면 어때요? 수분이 어디로 스며들어요? 얼굴로 스며들어가지고 젖는다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뭐요? 수분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수분크림. 뭐, 그러니까. 수분크림. 이 침류는, 그냥 물이 스며 젖는 과정이라니까. 아닙니다. 이게 침류 다음에 너무 또 할게요. 통과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화장수는 면도하고 면체, 면도, 세발, 우리 세안, 얼굴 씻는 거 다음에 화장수는
민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축하는 거다. 피부 수축. 돌아간다는 거죠. 원래 이완했던 거 돌아간다. 오늘 많이 배웠어요. 이완, 오, 수축. 그 다음에 8번 넘어가겠습니다. 오, 브로스커트가 나왔군요. 아우, 시기, 시험지 때 얼음 커트죠. 마이 갓. 아, 오 마이 갓. 미안합니다. 브로스커트. 브루스커트, 브루스리, 그게 아니라, 브루스, 아! 하는 브루스리 있잖아요. 그건 갑자기 브루스리가 생각나나, 브루스리. 브루스리는 짧게 안 잘랐어요. 브루스커트는 말은 그냥, 짧게 깎은, 자, 남성 헤어 스타일이란 말을 하는데, 우리 둥근 스포츠형이라죠. 둥근 스포츠형. 뭐, 다른 말로 둥근 스포츠형. 스포츠형이니, 둥근형. 자, 일반적으로 이, 이 조발, 놓죠. 그냥 그 조발, 이제, 정말 알죠. 이게 커트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 기구는. 자. 자. 1번, 2번, 3번, 4번. 자. 근데 이것도, 일단, 4개 중에서 아닌 거를 골라야 됩니다. 일단은, 당연히, 이제 1번 놔두고요. 수건하고, 당연히, 앞장, 우리, 뭡니까? 커트볼하죠. 커트볼, 앞장, 커트볼. 우리가, 자, 수건 안에, 넣고 손님 몸 몸이가 그 자리에 앉으며 수건 딱 또 목에다가 싹 두르고 그 다음에 그게 위에다가 우리 커트보 커트하기 위한 보자기 보자기잖아요. 그 앞장을 한 거잖아. 그리고 당연히 가위하고 빗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1번 드라이기가 필요 없다. 다 이거죠. 이겁니다. 근데 당연히 뭐 드라이로 한번 안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근데 네 개 중에서 가장 이제 필요하지 않는 것 기구죠. 필요하지 않는 기구. 그래서 이게 제일 필요하지 않는 거입니다. 일단 드라이기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뭐 드라이기를 좀 하고 튀어놓은 거 우리 옆가위 같은 것도 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뭐 젖었을 때. 근데 막 그런 것까지 다 하다 보면 힘들겠죠. 그래서 뭐 답은 근데 그러다 여러분 또 드라이기 또 칠 수도 있겠다. 미안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드라이기는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브로스커트 둥근 스포츠에는 드라이기 필요 없다. 이제 아웃에서 조잉 그냥 수건 앞장 가위 빛이 제일 우선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면 그 중에서 아닌 거 그거를 최고 중요하지 않는 거 그걸 택해야 됩니다. 왜냐면 어찌 보면 답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했으면. 근데 나머지 보고 이게 아니다 할 수도 있잖아. 맞죠? 이렇게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끝까지. 자 그 다음 19번 다음 주 세발을 하고, 세발, 아까 세수 하고, 이제 가장 먼저 사용해야 하는 것. 아, 죄송합니다. 이게 세발이 아니고, 이게 머리네. 머리, 죄송해요. 머리 감는 거, 이거 세수. 세안이에요. 세안, 그게 이상하더라고. 예, 꼬박 7번은 쩔 7번이고, 어, 미안합니다. 이거. 자, 이거. 자, 세발. 이게 난, 맨 최후 또는 세발. 이게 머리를 감다 보면 뭐 얼굴도 씻겠죠. 그래서 뭐냐 머리 감다 보면 뭐 물 흐르니까 다시 뭐 머리 감으면서 얼굴 감으니까 뭐 그렇게 돼서 그래서 내가 얼굴 사용한다니까 세안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세발은 못 받자가 세안은 얼굴 안짜잖아. 얼굴 세 얼굴 이거는 발은 못 바르니까 머리 감는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축 착각할 때도 있네. 그래서 당연한 건지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세발 이렇게 머리를 자 씻는 거죠. 자 세발을 하고 자 이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은 이거는 뭐 그냥 맞추겠다. 자 샴푸죠. 무조건 머리 감을 때 일반적으로 머리를 다른 조건이 없고 그냥 세발을 할 때는 여러분, 머리 먼저, 머리를 감기 전에, 또 혹시나 또 뭐가 있는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샴푸를 한다. 자, 오케이? 블리치는 뭐예요? 탈색은 달래. 탈색. 우리가 머리 빼는 거,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샴푸 다음에, 우리가 컨디셔닝, 에어 컨디셔닝을 바릅니다. 컨디셔닝. 다 이렇게. 그리고 린스는 그냥 뭡니까? 씻는 거예요. 물로 깨끗이 씻기 때문에 헤어린스는 또 아니면 우리가 헤어린스라는 또 염색도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또 안 됩니다. 린스. 그래서 우리는 샴푸
컨디셔닝 이거 정도 해야 됩니다. 저도 뭐 옛날에 우리가 뭐 어릴 때 기억나시죠? 샴플린스 이렇게 생각했잖아. 자, 그래서 컨디션 원래는 컨디셔너건데 답은. 그래서 제가 옛날에 호주에 뭐야 공부를 갔을 때그 일을 했는데요. 호주에 일단은 짧은 영어라도 영어 쓰시는 분그 주인한테 갔어요. 그래서 저보고 저거 뭐 머리 하다가요. 저보고 자 마이크리거든. 마이크 좀뭐 영어를 안 할게요. 발음이 안 좋아서 린스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 하면서 제가 자 린스 그냥 난 린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저 우리 한국 사람처럼 나도 그 전에 린스는 물로 세척한다는 걸 알고 있더라도 워낙 습관적으로 린스가 어릴 때부터 우리 컨디션을 쓰는 거죠. 샴푸 다음에 쓰는 거 이거를 막 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이 마이클 하면서 뭐좀 많이 썩냈어요. 왜 린스 해랬는데 왜 컨디션을 했냐? 순간적으로 오마이 갓 실수했죠. 그래 다시 머리 다한번더 감겼는데 컨디션 한번 바르고 나면 머리 감기려면 또 시간 좀 걸리겠죠. 왜냐면 컨디셔너가 약간 번질번질한 거잖아. 좀 약간요. 자, 윤택도 주니까. 그래서 지금도 잊지 않는 겁니다. 지금 린스는 물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빨리 넘어가자. 3분입니다. 3분, 3분, 3분. 10번 넘어가십니다. 자, 10번. 다음 중 아이론 정발시 우리 아이론 얼굴에 우리 정발할 때 시험 아이론 하는 거 있죠 우리 자 그것도 실기 시험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할 것이 많죠 시험 필기시험 학교 난 다음에 자 가장 알맞은 아이론의 온도입니다 가장 알맞은 온도 1번 적어야겠다 안 적어도 된다고요 안 적고 싶습니다 적지 말아면 적응 난다 여기서 답은 2번 여러분은 뭐 이거는 선택 없습니다 그냥 120에서 130도다. 이렇게. 120에서 130도다. 자, 이렇게. 자주 보면 암기됩니다. 이거 자꾸. 자자샘, 문제풀이범 쭉할 테니까 계속 나옵니다. 뭐 반복으로 나오잖아. 그때. 지금 그냥 암기하시고, 그냥 또 넘어가지고 또 계속 보다 보면 암기됩니다. 이거는 금방 암기됐다고요. 잘했습니다. 여러분. 머리 좋군요. 내보다. 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알롱은, 자, 그냥 뭐, 그냥 보통 그냥 알롱 온도 이라면 120, 130도입니다. 뭐 그냥 가장 말만은 뭐 그냥 붙는 건데 이 말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번